예언합니다. 딱구 잠수함 무조건 나온다고. 지렸고. 얘 뭐 교훈 기술은 아니야 얘는 구축함이. 어 잠수함도 이거 있네 경적. 아니 포는 못 쓰는 것 같아요. 어 소나도 두 종류가 있는데 뭐지 이거? 이게 뭘까요? 하나는 살짝 넓고. 하나는 살짝 좁은데 빨리 나가네요. 아 하나는 좁은데 빨리 나가고 하나는 넓은데 느리게 나가는 것 같은데? 아, 그럼 짧은 걸로 써야지. 어, 짧은 게 낫겠다. 이거 뭐냐, 올해? 이거 안 맞겠지? 오야. 대장 경기 본거 뭐야 이거? 아이씨 안 맞는데. 이거 맞추기 은근히 어려운 것 같아 이거. 아 못 맞췄어. 야 구축함 빨라가지고. 얘도 있나 얘도? 대장 그게? 순양함? 어, 앞이나 뒤에 맞아야 돼요 무조건. 이건 너무 빠르다. 거리가 잠깐 가늠이 잘 안 돼 이게. 아, 선 뒤로 돌았네.
아씨 개무서운데 이거? 고축함이 있어가지고. 야 저거 뭐야? 이게 물 밖에 있으면 맞추기 쉬운데 물 속에 있으니까 거리감이 잘 안 돼가지고. 빨라 이것도. 맞아라. 아 오 맞다. 기모띠 빠른 게 낫다. 맞나요? 아씨. 전함 전속력으로 도망가는데 지금. 노노노노 이러는데. 아, 이제 사거리 밖으로 갔어. 내 사거리 밖으로. 항모 잡으러 가야 되나 그냥? 이거 버리고. 추노한다. 섬 뒤로 도망갔어 전화. 아, 고추감 쫓아오는데? 좀 있으면 걸리겠다, 이거. 아, 이거 맞춰야 되는데. 아씨. 어, 왜 이렇게 가까워 이 새끼 이거.
쫓아갔다. 맞출 수 있을까? 아, 나 걸렸는데? 아, 개웃기네. 무치 오열. 야, 저거 뭐야? 야, 맛있는 거, 맛있는 거. 항모 위치 파악했죠? 마지막 위치 간다. 이게 물속에 있어도 함재기가 잠수함을 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고증인 게, 비행기 위에서 보면은 실루엣이 보인대요. 보였었다고 하더라고. 뒤에 잠수함 따라가, 구축함 따라온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선미 어뢰 발사. 흘렀네, 이거. 어, 이 새끼 폭력 떨군다. 폭력 떨군다. 들어가. 오, 잠깐, 나, 야. 야, 침수 뭐야? 침수 뭐야? 야, 안 돼. 야, 딜 들어온다. 야, 씨발. 야, 암초에 박아가지고 침수 났어. 실환가 이거? 안 돼. 아니, 야, 암초에 박았어. 피하다가. 고증 무소. 야, 1등 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바깥발적 무추 격침하고 항모 병신 만들었는데. 이번 판에 좀 많은 걸 알았네요. 잠수함은 어디 박으면 침수가 난다. 그러니까 잠수함이 언제까지 물 깊숙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안 보여. 그러니까 독일이나 독일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음파 탐지가 있어가지고 물속에 깊숙이 있어도 뭐 음파 탐지를 쓰거나 그러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우선 없고, 음파 탐지가 잠수함이. 소련도 없어요. 소련은 무슨 수리반이 있네, 이 새끼들. 28초에다가 초당 41씩 차니까 대충 50이라도 그렇게 많이 차진 않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최저 심도가 오래 작동하고. 맞네, 맞네. 야, 컨셉이 딱 이거구만. 그러니까 독일 잠수함 같은 경우는 최저 심도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120초에다가 음파 탐지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거야. 그러니까 물속에 있어도, 이건 좀 잠수함 설명을 할게요. 아크로율판이었지만. 그러니까 소나를 쏘면은 자기도 걸려요. 뭔 얘긴지 알죠? 그러니까 물속에서 잠수함들이 조용히 있으면 잘안 걸리는데, 소나를 거기다 쏴대면은 자신도 걸려. 그러니까 근처에 다른 잠수함이 보고 있어. 구축함이랑 근처에 있을 때 내가 딱 소나를 발사하면은 그 소나 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거리 안에가 아니라 쏴았을 때 피탐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공격할라 그러면은 내가 걸릴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확실히. 물론 어뢰 사거리가 소나로 쐈을 때그 피탐 걸리는 거리보다 어뢰 사거리가 길긴 해서 좀더 멀리서 쏘면은 안 걸리긴 하는데, 그건 모르지. 내 주변에 적 잠수함이 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독일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찌됐든 간에 잠수함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련 같은 경우는 최저 심도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낮지만 수리반이 있어가지고 생존율을 준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엔진 가속기 뭐 8%면은 딱히 큰 차이는 없는데, 이거랑 최저 심도에 180초를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반면에 독일은 최저 심도에서 120초를 버틸 수 있고 음파 탐지를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근처에 아군 구축함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상대 잠수함이 내 근처에 있는 것 같아. 그럼 음파 탐지 탁 키는 거예요. 안에서 쏘나 안 쏘고. 그 만약에 음파 탐지에 적 잠수함이 걸렸다? 그럼 아군 구축함이 와서 처리해 줄거 아니야. 그러니까 독일은 이걸 할수 있는 거예요, 독일은. 독일 잠수함은. 그리고 잠수함에 너의 뭐 헌신에 보상이 따르리라. 화력 같은 것도 보면은, 아유, 시골양이님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독일 잠수함 같은 경우는 어뢰 데미지가 굉장히 세요. 어뢰 데미지가 굉장히 세고 연료 전지 성능도 좋은 편이고 대함 피탐도 짧아요. 대신에 소나의 파장의 속력이 좀 느리기도 하고 어뢰 속력도 느려요. 사거리도 짧은 편이고. 근데 어뢰 데미지 자체는 좋기 때문에 장전도 빠른 편이고. 그래서 좀 딜뽕 맛을 원하면서 상대방 구축함 견제도 하고 싶다. 구축함이래. 저, 뭐야, 잠수함 견제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독일이 맞지 않나요? 그리고 소련 같은 경우는 약간, 나중에 말할게요. 미국 먼저 말할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뢰 장전 시간이 좀 길고 데미지도 약해요. 대신에 어뢰 사거리가 길고 속력도 빠른 편이고, 그리고 소나 파장 속도가 제일 빨라요, 3국 중에서. 소련, 독일, 미국 중에서. 그러니까 소나를 두 가지를 쏠수 있어요. 넓은 파장이 있고 한 좁은 파장이 있는데, 좁은 파장으로 쏠 때가 속력이 더 빨라요. 맞추기 어렵겠지만. 그리고 연료전지가 전력이 높기는 한데 효율 문제인지 몰라도 점수는 낮게 배정돼 있고, 피탐이 제일 큽니다, 미국계. 큰 차이는 없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최저 심도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제일 길고 엔진 가속기가 있어요. 소련은 독일이랑 미국을 반반 섞어 놓은 느낌이더라고요, 스펙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될것 같고, 주로 독일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음파 탐지 영향이 큰것 같아, 이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음파 탐지 있고 없고 이게 큰것 같아요. 잠수함 입장에서 한번 걸리면은 어찌됐든 간에 상대방 구축함이 추노가 온다는 건데, 음파 탐지가 있으면은 우선 안 걸리게 할수 있는 거죠. 우선은 적 잠수함을 쫓아낼 수 있는 약간 그런 아이템. 그래서 잠수함 도장 없더라고요, 도색. 리얼이야 그냥.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일께 편한 것 같아. 독일께. 잠수함끼리 견제할 때도 독일이 좋은 것 같고. 근데 독일의 단점이, 내 생각에는 생존력, 생존율? 이게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 잠수함한테 딱 걸려 적 구축함한테 걸렸을 때 좀 살 방법이 좀 없는 것 같아. 뭐 다른 잠수함들도 그건 마찬가지긴 한데 독일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유독 그래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독일 잠수함 추천합니다. 소련은 솔직히 모르겠고 차라리 미국? 미국 아니면은 독일 딱 이 두 개 많이 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소련은 아무래도 좀 뭔가 반반 섞은 느낌이라서 독일이랑 미국 거를.